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 영화 순간 패턴 260번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패턴 재밌습니다. 요 패턴 진짜 재밌고, 이게 참 알면은 쓰기가 되게 간편하고 좋은데, 모르면은 또 우리가 직접 영작 할락하면 힘든 놈 중에 개인적으로 한 개였습니다. 제가 또 영어 한참 또 배울 때. 지금도 잘 쓰고 있는 패턴이고요. Why would I? 하고 뒤에 동사 형태 쓰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Why would I? 자, 의문사 why랑 그런 다음에 조동사 would 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일단은 생긴 것 자체가 보면은 why를 빼고 봤을 때도 would I 단어 배열 자체가 의문문 형태입니다. I would 동사동사 이게 병사문인데 would I 동사동사니까는 의문문 형태죠. 거기에 의문사 why가 붙은 구조고요. Why would I 하고 뒤에 동사를 붙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가냐면요. 내가 왜 동사하겠어? 요런 느낌이 전달이 돼요. 왜냐면 무엇에 뭔가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이 단어 자체가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why would I 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야, 내가 왜 동사하겠냐? 요런 느낌 전달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예문부터 우리 한번 출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니 왜 요새 나 피해? 죄졌냐? 왜 그래 나한테? 뭐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아니 나는 내가 그럴 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의지도 없고 야 뭔 소리야 너 Why would I avoid you? Why would I avoid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그 느낌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왜 피하는데? 내가 너를 왜 피하겠어?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결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제 톤을 짜서 해볼게요. 에헤이 피하기는 내가 왜 동사하겠냐? Why would I? 자, 동사 표현 넣을게요. 뭐 하는 거요? 너 피하는 건 말이야. Avoid you. 합치면은요. 왜 내가 동사하겠어? 너 피하는 거. Why would I avoid you? 네가 뭐 내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 번 더. 내가 왜 동사하겠냐? 너 피하는 거. Why would I avoid you? Why would I avoid you? 이렇게 한번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요거는 별거인데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Why would I? Would I 보다는 would I, would I, would I 정도로 발음해 주세요. 붙여서 따라하세요. Why would I? 한번 더. Why would I? 그렇죠.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뒤에 avoid you, avoid you, avoid you 붙어서 avoid you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 V 사운드입니다. Avoid you가 아니고요. Avoid you, 토끼 이빨. 이거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ight? 바로 여러분부터 넘길게요. 가이드부터 잡읍시다. 아이고, 가이드란다. 덩어리부터 잡읍시다. 저기요. 니 요새 나 피한다. 너 좀 나 서운해? 왜 그래? 뭐라 카노 니가? 왜 내가 동사하겠냐? 자, 동사 표현합시다. 뭐 하는 거요? 아니, 너 피하는 거 말이야. 오해야. 합쳐서 한번 가봅시다. 왜 내가 동사하겠니? 너 피하는 거. 영어로 뱉어볼게요. 가이드 잡습니다. 시작. Why would I avoid you? 한 번 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왜 내가 동사하겠냐? 너 피하는 거. 영어로 갈게요. 시작. Why would I avoid you?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문 한번 잘 소화를 해봤습니다. 이 패턴 되게 재밌어요. 자, 두 번째 패턴에 대한, 두 번째 예문입니다. Why would I do that? 이런 말 여러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 옷 새로 산 거 껌 붙였지? 뭔 소리 하는 거야? Why would I do that? 느낌 오죠? 내가 나한테 커피 타줄 때 침 뱉었지?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Why would I do that? 나한테 잔돈 줄 때 500원 빼먹었지? Why would I do that? 자, 바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그런 짓을 왜 하냐? 이런 느낌이죠? 제가 먼저 가볼게요. 왜 내가 동사하겠냐? Why would I? 뭐요? 그런 짓 하는 거 말이야. Do that. 합치면은요. 왜 내가 동사하겠냐? 그런 짓 하는 거 말이야. Why would I do that? 한 번 더. 왜 내가 그런 짓 하겠냐? Why would I do that? Why would I do that?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부터 갈 겁니다. 발음 Why would I? 요게 포인트죠. Why would I? 요것만 잘 살려주시고요. 뒤에 그거 하다. Do that. Do that.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으로 써주셔야겠죠? 바로 여러분부터 달립니다. 덩거리부터. 내가 왜 동사 하겠냐? 자, 동사 표현합시다. 뭐 하는 거요? 아니, 그런 짓 하는 거 말이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합쳐서 한번 가볼까요? 왜 내가 그런 짓을 하겠냐? 생각해봐. 영어로요? Why would I do that? 자, 어이없어하는 연기 한번 해봅시다. 뭐요, 대건 씨? 저기요, 책 사가지고 책 지금 라면 받침으로 쓰고 있죠? 왜 제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Why would I do that? 그렇죠? 지금 구독하기 안 눌러놓고 눌렀다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 치죠? 바로 영어로 뱉으세요. 이제 보지 마시고. 왜 내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영어로요? Why would I do that? 하면서 지금 이렇게 구독하기 누르는 거 아니죠? 네. 구독하기 꼭한 번씩 하고 또 봐주시고 책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Anyways, 이렇게 두 번째 예문도 잘 커버를 해 봤습니다. 재밌죠? 예문. 세 번째 예문입니다. 이것도 참 제가 좋아했던 문장입니다. Why would I lie to you? Why would I lie to you? 이렇게 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대학교 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 누군가에게 거짓말 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lie 바로 somebody가 아니고요. lie 그리고 방향 나타내는 지사 to somebody입니다. 누구에게 거짓말 치답니다. 그래서 너한테 거짓말 치다 lie to you. 얘가 발음이 빨리 되면은 lie to you 이렇게 됩니다. to 이게 t 사운드가 약간 그 우리나라 말 real 정도로 발음이 되는 거죠. 티그시 lie to you. 요것도 알아놓으시고요. Why would I lie to you? 내가 왜 니한테 거짓말 하겠냐? 난니거 시리얼 안 먹었다고 좀 믿어라. 왜 카는데? 왜 이래? 요런 느낌 전달이 될것 같거든요. 먼저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제가 그 스텝 1의 대화문도 만들어 놓게 됐어요. 아, 아니다. 아, 스텝 1은 요거 안 했다. 아, 스텝 1에 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따 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제떡거리부터 가볼게요. 야, 니내 케이크 먹었지? 근데 선물 받은 건데. What? 뭐라고? 왜 내가 동사하겠어? 나안 먹었어. 거짓말 치지 마. 뭐라는 거야? 왜 내가 동사하겠어? Why would I? 뭐요? 니한테 거짓말 하는 거. Lie to you. Lie to you로 발음할게요. 합쳐서요. 왜 내가 니한테 거짓말을 하겠냐? Why would I lie to you? 한번더 자연스럽게. 왜 내가 니한테 거짓말 하겠어? Why would I lie to you? Why would I lie to you? Why would I lie to you? 나 아니다니까? 뭐?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넘길 거고요. Why would I? 그대로 계속 발음해 주시고, lie to you로도 연습 한번 하시고, lie to you. 요것도 연습 한번 하세요. lie to you는 언제 많이 한다? 좀 빨리 말씀하실 때, Why would I lie to you? 이렇게 갈때 많이 쓰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꿔 말하면, 천천히 말할 때, Why would I lie to you? 이게 안 쓰니만 못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부터 넘기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안 눌러놓고 눌렀다 했죠? 뭐라 하는 겁니까? 대건 씨, 눌렀습니다. 왜 제가 동사하겠습니까? 뭐 하는 거요? 당신한테 거짓말 하는 거 말이에요.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갖고 가볼까요? 왜 제가 동사하겠어요? 당신한테 거짓말 하는 거요. 영어로 갑시다. 가이드 잡을게요. 시작. Why would I lie to you? 한번 더. 왜 제가 동사하겠어요? 그대에게 거짓말하는 거. 영어로 시작. Why would I lie to you? 너무 잘했어요. 바로 또제 눈보고 뱉어보세요. 잘못 보지 마시고. 왜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겠냐?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Why would I lie to you? 여러분, 영어의 순간 뱉은 200책 샀어요? 안 샀어요? 지금 안 사놓고 샀다고 지금 뻥친 거죠? 영어로요? Why would I lie to you? I got it a couple of days ago. 며칠 전에 샀어. I got it a couple of days ago at 교보 bookstore. 샀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한번 또 제가 대단한 애드립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예문입니다. 마지막 예문. Why would I 뒤에 또 동사 표현을 넣었는데요. Break your favorite cup 한번 넣어봤습니다. Break something 무언가를 부수다. 뭐 여기서는 컵이니까 깨트리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겠죠. 친구한테 내가 지금 의심을 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컵을 이누마가 깬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 우리 집에 왔던 애는 야밖에 없고 나는 안 깼거든요. 의심을 했는데 야가 알리바이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Why would I break your favorite cup? 네 제일 좋아하는 컵을 내가 왜 깨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먼저 제 톤으로 해볼게요. 왜 내가 동사하겠냐? Why would I? 뭐 하는 거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컵 깨는 거 말이야. Break your favorite cup. 합쳐볼게요. 왜 내가 동사하겠냐? 네 제일 좋아하는 컵 깨는 짓 말이야.
Why would I break your favorite cup? 왜 내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컵을 깨뜨리겠냐? Why would I break your favorite cup?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던질 거고요. Break your, 붙여서 break your, K 사운드랑 U가 붙으면서 break your, 이렇게 되죠. 그리고 favorite이 아니고 favorite, 토끼 이빨. 두 번이죠. F 사운드, V 사운드, favorite cup. 요 발음들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바로 여러분 턴 갈게요. 왜 내가 동사하겠습니까? 뭐 하는 거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컵 깨트리는 그런 거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서 가볼까요? 왜 내가 동사하겠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컵 깨는 거 말이야. 영어로 뱉어주세요. 시작. Why would I break your favorite cup? 한번 더. 왜 내가 네 제일 좋아하는 컵을 깨트리겠냐? 영어로 갑시다. 시작. Why would I break your favorite cup? 그렇죠. 잘 내뱉어 보셨습니다. 입에 쫙 붙었죠? 저한테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컵 깼지, 너? 너만가 가? 말도 안 하고, 어? 너만가 가? 말해보세요. 영어로 할 말. Why would I break your favorite cup? 한번 더, 바로 영어로. Why would I break your favorite cup?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문까지 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Why would I? 160번 패턴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애정하는 패턴 중에 한 개. Why would I? 뒤에 동사 원형에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왜 동사하겠냐? 이런 느낌 잘 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여러분 것도 맹글어 주시고요. 스텝 1, 스텝 2도 잘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전대원이었습니다.